6세트 출장 해보겠습니다. 김태경을 남아야지 청명을 만나는 송병구. 자, 가장 위협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이 순간. 그렇죠. 김태경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서 승부를 좀 봤었어야 되는데 앞서서 계속 불안한 그 심적 상태가 이런 컨트롤 미스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드라곤 질럿 앞에 리버 셔틀이 앞쪽에 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송병구가 바로 1.4로 셔틀 리버를 1.4에 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게 정말 모두의 집중력과 컨트롤이 맞춰져 있는데, 예, 그 셔틀에서 리버를 내리는 동작이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예, 그 엄청난 속도에 셔틀에서 리버를 내리는 순간 셔틀을 때려버리니까 김태경 선수가 다가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태경 선수가 평소 때 이런 컨트롤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 보여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실수가 나왔냐. 상대 송병구가 그만큼, 예, 어느 정도 그 초반부터 정찰을 막아내면서, 예, 계속 무언의 압박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건요, 김태경이 이 실수를 정말 했기 때문에 김태경이 졌다가 아니라 송병호가 이렇게 만든 상황이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김태경을 상대로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위축될 법도 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2, 3일간의 그 페이스가 송병구 선수를 응원하시는, 특히 뭐 송병구를 예전부터 보신 팬 입장에서는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뭐 위험한 거 아닌가, 근데 김태경 만났어, 그럼 오늘 이대로 끝 아니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송병구는. 그렇죠. 뭐 어제 경기 졌다고 해서 거기서 무너질 선수라면은, 예, 팬분들도 떠나시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송병구 선수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다시 또 일어나고 무너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고 도전하고 그런 모습들에 송병구 선수에게 반해서 지금도 원하시는 팬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김태현 선수도 프로리그의 신 기원을 써나가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숫자를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경기 송병구를 맞이해서 그 달콤하게 그렇게 오래 못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한 번의 어떤 공격이 실패하게 되면서, 네, 송병구 선수는 또 바로 경기를 끌기보다는, 네, 뭐 마무리 짓는, 네, 그런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그 공격을 수비 나서는 김태훈 선수의 모습 하지만 그 분위기, 그 흐름을 뒤집어 내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야, 그리고, 네, 이런 경기를 이틀 연속 김태훈의 설련을 만나겠는데요. 정말 이거 뭐 1부 됐어요 거의. 네, 이래서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는 항상 드라마틱한 겁니다. 네, 누가 마지막 경기에 팀의 어떤 승리를 안겨주는 대장전에 이 두 명의 선수가 면이어서 만나려고 누가 예상해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명훈 선수가 보여줬던 어제의 경기력, 송병훈 선수 충격의 여파컸거든. 왜냐? 바로 이영호 선수가 연상될 만큼 테란에게 3대 0의 셧아웃 당하는 송병구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뭐 이 두 선수 다시 만나기 위한 그 스케줄 오늘 지나면 진짜 몇 달 기다려요. 뭐 개인전에서 마주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명훈 입장에서는 어제, 네, 송병구도 분명 준비했던 빌드를 다 써먹지 못했겠지만 정명훈도 분명 준비한 빌드가 있을 것이거든요. 어제 결승전에 이어서 정명훈을 여기서 잡으면서 팀 승리뿐만이 아니라 어제 결승전에 이은 4대 0 스코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병훈 선수 그 담아놓던 거, 염두 최근에 다 못 쏟았던 거, 네, 그 이제 뿐만 순간이 온 거고 송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본인이 원해서 어제 그름대로 간 거 아니에요. 네, 우승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크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승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음을 송병훈 선수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정명훈 선수 반대로 오늘 경기를 잡아내면 이래서 어제 경기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물론 이영호 선수를 앞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명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정명훈 선수의 플레이가 엄청난 속도를 가진 자신만의 스타일을 잘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명훈 선수와 송병구 선수, 이 두 명의 선수 이제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만나게 되는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명훈과 송병구 이제 태양의 제국, 이 맵에서 양 선수의 경기가 끝이 나고 나면은
T1과 칸,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승자가 이제 결정됩니다. 오늘 뭐 이것이 뭐 결승전, 이거로 이제 프로리가 끝이 나고 위너스가 마무리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향후에 양 선수에게 또 물론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합니다. 네, 양 선수뿐만이 아니라 코칭 스태프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네, 확실히 어제 결승전이 개인전임에도 불구하고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프로리그 같은 경우에는 코칭 스태프 역할이 극대화되는 그런 리그다 보니까 이 두 선수의 경기 승패에 따라서 모든 동료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 모두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 마지막 경기가 남았습니다. 정명 선수, 송병구 선수,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송병구 만들어낸 숫자 기가 막히고 프로리그 미너스 만들어놓고 말씀입니다만 그 숫자 다 집어치우고 어제 못한 그 네 번째 세트 한마는 그 빌드 보스턴 빌드 오늘 써야 돼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1위 경기 맵과 어제 결승전의 1위 경기 맵과 3경기 맵이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드는 것이 세계 제국이거든요. 정명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겼던 그 느낌 그대로 가는 것이고 송병구는 반대로 어제 못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 거 3대 전적도 압도왔던 송병구가 어제의 경기 여파로 6대6으로 맞춰졌어요. 이제 정명우 선수가 송병우 선수 상대로 약하지 않고 대등한 선수임을 어제 입증했거든요. 오늘 경기가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제 경기를 지켜보면서 수많은 팬과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지금 정명보다는 송병구에 집중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명 보란듯이 3대5로 그 숫자 여러가지 예견을 세번에 승리를 얻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제 경기들이 다 송병구 선수의 머리 위에 있었어요. 정명호가 반박자 빠른 멀티에 이은 송병구의 일단 셔틀 견제를 막고 그러고 나서 반박자 빠른 타이밍으로 공격을 가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병구 선수가 뭐 세 번째 경기 때는 셔틀 게리라도 하지 못한 오히려 소극적인 움직임을 송병구가 좀 보여줬던 만큼 오늘 경기 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지 송병구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을 못했던 송병구, 그것들을 만들어낸 정명우 선수. 정명우 선수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어제의 경기를 일어나 했었고 태어나서 자신 앞길에 새로운 한 길을, 새로운 장을 연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너스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의 색깔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장기, 벌채 움직임, 빠른 템포의 경기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을, 한 장르를 만들고 있거든요. 정명우 선수 정말 특급 테란,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원탑 테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제 분명히 송병구 이겼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칸 아직 지지 않았어요. 송병구가 삼성전자 칸의 이름을 달고 정명훈 선수 어떤 프로필지 아니면 정명훈이 다시 한번 송병구에 이은 삼성전자 칸까지 잡아낼지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정명훈과 송병구의 제4세트입니다. 자, 먼저 정명훈 선수의 진영 7시입니다. 자, 이어서 송병구 1시입니다. 태양의 제국. 네, 그래도 뭐 양 선수의 매치다 보니까 어제의 어떤 경기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명훈 선수가 송병훈 선수의 어떤 대연도 게임신도 무슨 노래자랑 같아요. 네, 확실히 있는데요. 아무튼 압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병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졌다라는 거. 그만큼 송병 선수가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 어떤 초반 빌드들이 거의 흡사했기 때문에 바로 원게이트 트리플 렉을 많이 시도를 했죠. 그러면서 셔틀 리버를 띄우는 플레이에 정명 선수가 완벽히 대처한 겁니다. 다크라든가 더블 렉이라든가 이런 변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경기는 좀 달라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송병구 선수도 본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원해서 그랬다기보다는 흐름에 맞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것들이 연달아 지금 나온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1경기 그때 결승전 당시에 이제 1경기에 패했기 때문에 이후에 빌드들이 다 꼬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송병구 선수가 원게이트에서 앞마당을 가져가는 선택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어요. 노게이트 더블렉서스 과감하게 던져두고 테란에게 오히려 숙제를 던져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발짝 반 발짝씩 앞서 나가는 그런 플레이를 송병호 선수가
최근 아 그 과거에 많이 그렇죠. 보여줬거든요. 예, 네. 지금이 더블엑서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죠. 예, 대각선 거리에 있는 데다가 정면 선수가 정찰을 늦게 해주고, 약간 이런 변수들이 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송면 선수가 무너진 건데. 아, 하네요. 네, 이런 더블엑서스의 움직임 한동안 거의 정석화 됐었던 이 더블엑서스 또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크래프트가 재밌는 이유가 전략이 돌고 돌아요. 원게이트 트리플렉도 안 나왔었잖아요, 타이밍에 막혀서. 그러다가 또 다시 나온 건데, 또 다시 나오니까 또 타이밍이 나오고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송병훈 선수는 그런 선택을 했고, 정명훈 선수는 앞마당 지역에 일단은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명훈 선수는 뭐 배럭 더블이 이제 아무래도 프로테란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빌드고, 예, 프로토스가 본진 플레이를 펼쳐줬을 때는 반박자 빠른 멀티로, 예,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중후반에 그 자원적인 그 순환이 굉장히 빠르다는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빌드를 일단 선택을 했는데, 송병훈 선수의 일단 빌드 선택이 너무나도 탁월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네, 사실 원배럭 더블은 거의 뭐 이영호표 시계 어떤 그 프로토스를 상대하는 빌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테란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정면 선수 예전에는 그냥 원팩 더블을 좀 보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게이트 트리플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도되긴 했습니다만, 뭐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정명훈도 뭐 나쁘진 않아요. 원배럭 더블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리한 시작이고요. 네. 자, 이제 프로브가 상대편 진영으로 갔습니다. 자, 머리 두 개까지 확인했습니다. 뒤쪽으로 빼놓고 있는 송병구. 네, 뭐 정명 선수도 잠시 후면은 송병 선수의 체제 자체를 이제 확인해 줄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제부터는 양 선수가 이제 드라군이 와서 뭐 푸시를 하고, 예, 그러면서 벙커, 예, 커맨드까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드라군으로 벙커 때리고 뭐 탱크 잡아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어차피 소수의 컨트롤이에요. 소수의 심리전인데, 이후에 중요한 부분이 양 선수 어떤 부분이냐, 송병구가 과연 셔틀 견제를 갈 것이냐, 리버를 태운 셔틀 견제를 갈 것이냐. 셔틀 견제를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는 정명훈이 골리앗 사업을 통해서 셔틀 견제를 막아줄 것이냐, 레이스를 통해서 막아줄 것이냐, 이 부분에 양 선수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일단 입국 지역 그 라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정명훈. 네, 더블 엑서스 한 것도 확인했고, 이렇게까지 본진까지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도 엔지니어링 베이지면서 굳이 수비에 투자할 필요 없이, 예, 뭐 두 번째 팩토리까지도 연이어서 이제 진행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정면 선수가 오늘 컨셉이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왜냐하면 양 선수의 어떤 그 예상되는 어떤 그 경기력은 무난히 흘러가서 중장기 전에 조합된 송병구의 그런 상황이면 정면은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 그걸 안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경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나 그런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을 노릴 것인지도 기대가 됩니다. 뭐 아비터 템 캐리어 완벽한 체제가 갖춰지기 전에 정명 선수가 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뭐 아머리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원아머리만 돌리면서 뭐 02업 03업까지 돌리면서 타이밍을 좀 더 당기는, 정명훈만의 그 타이밍을 당기는 그런 플레이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송병훈 선수 K2의 두 번째 이어서 로봇 퍼슬리티 소환하고 네. 있습니다. 한시 송병구. 일단은 송병훈 선수가 이후에 뭐 원배럭 더블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송병훈 선수가 본래 하던 대로 이 상태에서, 예, 어느 정도는 뭐 또 하나의 멀티 정도도 사실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옵저버는 띄워놓고 안정적으로 가면서 그래도 한번 욕심내서 멀티를 가져갈지, 아니면 아비토까지 이제 이 더블렉 이후의 상황에서 이어질지 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아머리 아카데미를 올리면서 정명훈 선수가, 예, 어느 정도 그 상대방의 셔틀 견제가 만약 온다고 했을 때는 골리앗으로 데뷔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송병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게이트를 끝까지 어느 정도 그 중반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게이트가 상당히 빨랐단 말이죠. 예, 이 얘기는 리버를 쓸 확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송병훈 선수는 셔틀 견제에 대한 그 부담감은 좀 있겠다, 어제 경기 여파가 좀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대신에 3넥서스를 좀 빨리 가져가는 생각이네요. 자, 일단 기반은 간단하죠. 넥서스 세 번째 워프를 합니다. 네. 어쨌든 앞마당 게스 채취도 늦고, 아비터를 먼저 올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던 리버를 아직까지는 이제 선택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정명훈 선수의 행보가 중요하죠, 이제부터. 그렇죠. 정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셔틀 게릴라가 없다고 한다면 골리앗을 사업할 필요도 없고, 골리앗 생산도 최소한으로 하면 되고요. 옵저버 잡아주는 역할로 해주면 되겠고, 예, 팩토리를 늘리면서 아머리 업그레이드 01업이 될 때
한번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정명훈이라면은 공이력 타이밍 한번 잡을 것 같은데요. 네, 팩토리 늘리고 있죠. 자, 임팩토리 세 번째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돌아가 꽤 됐죠, 정명훈.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거의 공이력을 잡아내는 그런 분위기라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래도 대각선 거리니만큼 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더블레그를 해버렸기 때문에 원게이트 트리플레그면 분명히 병력이 확보되는데 다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더블레그 이후에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를 늘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유 있는 세 번째 넥서스에서의 자원 채취입니다. 송병구.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게이트 숫자와 팩토리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숫자를 조절하면서 테크트리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드는데 4게이트웨이를 지금 올렸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팩토리 숫자, 업적으로 팩토리 숫자 확인해주고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골리앗을 뽑아도 네, 그래도 셔틀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리버가 나오는 부분은 그래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송병호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업적을 통해서 상대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커요. 예, 아머리 보고 팩토리 숫자 보면 아 타이밍에 있구나 이런 부분 예측 가능하거든요 지금.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이 예, 어느 정도 지금 세기를 생산했다는 것 자체가 업적어 자 이번에도 그 사업을 먼저 했네요. 예, 벌처의 스피드 마이너보다도 골리앗 사업을 먼저 해주면서 셔틀 갤리라도 막아주고 업저버도 좀 잡아주는 판단을 좀 해줬는데 이거 분명 송병호 선수에게는 호재예요. 왜냐? 예, 셔틀 견제를 가지 않고 이후에 물량에 집중을 하고 있는 송병호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명훈 하면 또 벌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처 네. 정명훈이고 그런데 정명훈 선수가 예전에는 소급 벌처로 빠르게 그럴세 보였다면 이제는 자. 약간 타임을 늦췄는데 그렇죠. 송병구가 네. 그 타이밍을 노려 좀 이용하는 느낌입니다. 자, 근데 결국 이거는 타이밍을 잡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예, 어느 정도 바로 이 언덕까지 진출하면서 좀 장기전을 그러니까 분명히 송병훈 선수와의 장기전이 부담스러운 상대이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7시 멀티를 이어가면서 예, 좀 장기전을 그래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을 노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제 벌초로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11시 지역에 있는 확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정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포트까지 올려주면서 한번 흔들어주고 나가는 그런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스타포트 아직도 없다면은 저 공일 없죠. 그냥 병력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예, 정명훈 본인이 짜왔던 대로 그냥 예, 공일업 타이밍을 노린 건데 결국 대각선 거리라는 건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이 한 발의 공격에 맡기면 이제 정면은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지역에 이제 마인을 내설하고 조금씩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탱크의 예. 화계런을 봤습니다. 송병구. 송병구는 급할 게 없죠. 예, 굳이 달려들기보다는 바로 기다리고 자신의 기지까지 오는지 지금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병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게이트웨이 늘릴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송병구 선수가 뒤로 빼주면서 11시 쪽에 마인 제거하고 프로브만 좀 갖다 붙이게 되면은 오히려 저급한 쪽은 정명훈이에요. 전진할 수밖에 없는 정명훈이기 때문에 그것을 송병구 선수가 잘 막아주면 되고요. 자, 소수의 벌처는 이 드라운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송병구. 자, 주요 길목에 일단 드라운을 배치했습니다. 결국 정명훈에 필요한 거는요 나오지 말고 멀티하고 벌처 활용만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스타포트 올리고 지금의 타이밍 진출은 분명히 무리예요. 정명훈 선수. 자, 일단 11시 지역은 다시 한번 확보하는데 성공했고요. 자, 옵저버를 계속 잡아주면 송병구에게 정보를 내주는 것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정명훈. 네, 지금 센터 쪽으로 빠져있는 벌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벌처 빠졌는데 벌처 빠져 활용 정명훈 탱크. 저 여기서 탱크를 뒤에 벌처. 야, 탱크 정말 많이 잡는데요. 탱크가 다 소진되나요 여기서. 예, 여기서 탱크 다 잡게 되면은 멀티도 테란보다 지금 예, 두 개가 더 많은 상황. 결국 정명훈 하나가 더 많은 상황. 예, 정명 선수는 전병력을 투입해서 공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럴 때만큼 벌체가 지금은 정명훈이 벌체밖에 좀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그야말로 정명훈의 벌체가 활약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 바깥쪽에 남아있는 소수의 드라운을 일단은 벌처로 제압하고 좀 더 많은 데미지를 줘야 되는 그렇죠. 정명훈은 예, 게이트웨이 점령까지는 전진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라인 극도 그어야지 11시 쪽 견제 가능하거든요. 예. 자, 공격대 바이 이젠 송병구가 위기를 거의 넘겼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아비터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캐리어까지 띄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하이테플러까지 보유하게 되면 확실히 지금 지상 유닛의 업그레이드도 자원적 여력이 있다 보니까 투포지를 좀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공격된 명령으로 일단은 마인을 제거하고 자, 진출했던 벌처들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11시 견제 다시 한번 또 실패하고 네. 아마 그 정명훈 선수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명훈은
벌째도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데 아 확실히 오늘만큼은 정 송명호 선수가 어제는 드랍십이고 벌초고 엄청나게 휘둘렸었는데 본래 송명호 선수의 모습대로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네요. 자 그래도 파고드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세 시즌 다시 한번 파고드는 성공했습니다. 송명호 선수 뭐 간절하게 지금 캐논 하나도 있고 송명호 선수가 참 그 키포인트를 정말 잘 잡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0대3으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졌는지 결국에는 정명훈의 타이밍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타이밍이었는데 그 타이밍이 온다는 것을 알고 지상군의 생산에 집중을 했다는 게 이게 송명훈과 너무 좋았습니다. 자, 게다가 어제 이 드랍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휘둘렸습니까? 하지만 정명훈 선수 아직 기회가 있죠. 네.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11시 앞마당까지 넥서스를 소환하는 일 이거를 최대한 지연을 시켜야 됩니다. 예, 자원적으로 프로그 사냥이 좀 포기해야 돼요 지금은. 자 그래서 벌써 두개 탱크가 왔습니다. 여기 도착한 병력들이 그게 맞나요? 일단은 자 일단 탱크도 지금 예. 마인력 남았고요 지금 그 플레이도 바로 이 11시 지역에 게이트웨이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 플레이도 어려워지거든요. 송명도 여기 빨리 게이트웨이 늘려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 쪽에는 이번에 캐논 소환 뒤쪽에 게이트웨이는 이미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예, 이제 자 올라오는 병력들 끊어내기 위해서 다섯 병력들 11시에 보냅니다 송병구. 예, 이제는 송병구 선수가 질러 드라곤 뿐만이 아니라 하이 템플로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는 베스를 좀 모으면서 EMP를 좀 써줄 필요가 있고요. 자 메카리 공 2업이 됐고요. 네. 다크에서 네. 시작한 송병구. 네, 송병구 선수 지금 아비터를 준비를 하던 하이 템플러와 예, 뭐 스타게이트를 올려서 미리 캐리어 준비를 하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질러 드래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위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자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이동하는데 이쪽 지역은 이게 수비가 될 듯 보이고요. 아무래도 앞 캐리어를 가다가 타이밍을 내주고 아비터를 가다가 사이언스 베슬 EMP 첩코 웨이브에 당하기보다는 예, 단순 지상군의 업그레이드를 힘을 슈퍼지로 돌려주고 자원전으로 가겠다 하이템플러를 네. 극대화시키겠다 그것이 송명훈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 8시 쪽에 대한 타격은 좀 필요할 것 같고 탱크가 근데 벌처가 부족해요. 아니 지금 탱크가 지금 네. 얼마 안 돼서 이거 돌파도 지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신이 없어. 확신 송병구가 지금 확신은 없는데 이거 벌처 부족하기 때문에 송병구가 들어가면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벌처가 들어가고 만약에 송병구 달려가면 송병구 근데 송병구 병력이 이동이 있어요. 8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면 선수가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것도 이건 벌트가 유지됐을 때 얘기지. 여기가 한 번에 들린다거나 심각한 데미지 받으면 이경기 역점이 있잖아요. 하이템플러 자 이게 이걸 막아야 돼요. 정면 선수 그쵸. 아 사이언스 점 EMP 일단 던졌고 네 셔틀라이 다 있기 때문에 EMP 안 맞은 템플러도 더 있어요. 아 내려오기 전에 일단 탱크를 지지고 있습니다 송병 선수. 아 근데 이거 커맨드를 지켜야 되는데 드래곤 다 들어왔거든요. 자 EMP를 맞았습니다만 일단 커맨드를 직접 내줘야 됩니다. 그쵸. 이 정도로 싸워주는 것만으로 시간 끌어주는 것만으로도 송병호가 유리하고요 지금은요. 자 밑에서 좋진 않습니다만 아 대박입니다. 사이언스 커맨드 날아가면 이 경기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정명호. 송병호 선수 여기 못 지키나요. 8시 변경 진출도 강해로운데 예, 타이밍을 한번 막아낸 뒤로부터는 뭐 송병호 선수 예,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번 커맨드까지 말씀하신대로 파괴시키면은 넥서스가 지금 다섯 개가 돌아가고 있는 송병구예요. 그렇죠. 거기에다 후속 병력이 쏟아지고 옵니다. 중간 왔죠. 왔어요. 실로 저글링처럼 오고 있어요 지금. 자 내려왔고 여기저기 병력 뭐가 있죠. 자 송병구가 기본에 충실한 경기력입니다. 이게 자원이 되는 만큼 기본 유닛들을 통해서 물량으로 승부하고 있어요. 자 송병구 선수 이쪽 지역에 대한 그 데미지를 어쩔 수 없이 입게 됐고 자 견제 병력들 보냈습니다. 어쨌든 8시 일단 지켜냈거든요. 그렇죠. 정명훈 선수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프로토스의 넥서스 근처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원적으로 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멀티로 활성화시켜야지 이후에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야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정명훈 선수가 넘겼습니다. 커맨드 파괴됐으면 정말 예, 뭐 경기 역진 안 나오는 건데 유지했고 그런 만큼 드랍식과 벌처를 활용한 플레이가 더욱더 데미지 줘야 돼. 왜냐면 멀티가 좀 너무 많아요 포스가. 네. 아 일단 커맨드 터만 지금 주택이 있는데 8시 지역이군요. 8시 버텨야 되는데 하지만 이번에 드랍집 네. 드랍집이 있었죠. 바로 어제 송명구를 압살했던 게 바로 이런 정명훈 선수의 현란한 멀티데스키 능력이거든요. 자 하지만 8시는 날아가는 걸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는 정명훈 선수고요. 자, 다른 지역 견제와 더불어서 자신들 때문에 먹어야 돼요 송명훈. 견제를 넘어서 넥서스 소환 속도가 지금 송병호 선수 장난이 그렇죠. 아닙니다. 에, 무슨 저그처럼 해철이 늘어나는 속도처럼 넥서스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명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프로브가 너무 많아서 지상군이 부족한 그런 상황만 나오지 않으면 이 상황은 절대 네. 질레야 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어제의 경기가 성명선수에게 좀 약이 됐다는 생각도 드는 게 성명선수의 속도에 맞춰서 성명구도 지금 발빠르게 그 속도에 맞춰주려고 좀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적응했어요. 진화했습니다. 송병구 정명훈이 드랍십으로 올려 그 속도 송병훈이 지금 맞춰주거든요. 네, 어제 모습은 정말 느린 거북이 같았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정명훈이 파고들고 파고들고 그 빈집을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송병훈 선수가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다.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자, 03원까지 됐다. 정명훈 일단은 파괴력을 맞춰놨습니다. 메카닉. 하지만 이 드러난 이 넥서스들을 어떻게 핸들하냐는 게 문제거든요. 송병구. 예, 지금은 뭐 유니 뭐 한 두 타임만 생산하면은 예, 이미 200이 200이 지금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아... 거기다가 게이트웨이까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예. 가장 기본에 충실한 프로토스가 정명훈을 잡아내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예, 어제의 뭐 패배뿐만 아니라 그것도 서려갈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팀의 승리하도 벌써 확실한 경기로 아니 지상병력만으로 요즘 테란을 제압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정령으로 상대로 경기를 보입니다. 아 내려온다. 네, 우승은 못했지만 이 한 경기만으로 기분만큼은 소력하는 거예요. 정령구가 그렇죠. 내려온다.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거의 상대편 정령을 보여준 정령구 추가 방역까지 오게 되면 지지 받아내겠는데요. 오리지널 프로토스의 모습으로 어제의 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송병 선수가 송병구 하이템프로 도착했고 송병구 눈빛에 이제 승리가 사이드스톰 승리의 사이드스톰이에요. 지나가는 거 사이드스톰이 뭐 스톰 허공에 날려갔고 드라군들이 탱크를 빨리 제거해줬습니다. 어제 3대5를 압살됐던 송병 선수가 오늘 서력전에서 정명훈을 압살하고 있습니다. 최재! 송병구! 네. 야 송병구 오늘 경기 패배했으면 그 깊은 나락이 그 절망의 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전화위복 아니겠습니까? 송병 선수 어제의 상대 패배 깨끗이 잊고 다시 이번 위닛스리그에서 송병구가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분명히 정명훈이 이기고 송병구 선수가 졌습니다. 어제 송병구를 졌지만 오늘 삼성전자 칸에 승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칸에 힘을 송병구가 보였어요. 그렇죠. 정말 프로게이머 7년 동안 슬럼프도 많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공을 털고 일어났던 송병구. 그리고 삼성전자 칸이다 보니까 이 맛에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역대 3으로 잤다고 위축되고 경기 출전 안 하고 그랬으면 송병구 다시 또 원하는 분도 생길지 몰라요. 하지만 어제 경기상으로 패배하고 자신의 무직점들을 고쳐나가고 더 멋진 모습으로 정명훈을 이렇게 잡아냈기 때문에 송병구가 멋진 모습 어떻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어윤수가 승리로 김태훈 선수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프로리그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을 때 분위기는 지원적으로 간절했습니다만 송병구가 남아있었네요. 삼성전자 칸에 정말 이래서 프로리그가 즐거운 겁니다. 예, 팬들이 얼마나 선수들은 부담스럽겠지만 바로 이런 매치 이런 드라마틱한 경기 경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송병구가 김태경 잡고 정명훈 잡고 팀의 승리를 안길 줄이야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송병구가 그것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예상을 사실 팀원은 전혀 안 했을 거예요. 어윤수가 세를 올리면서 팀원 저기에도 힘을 실어줬고 김태경의 무리를 만들었지만 팀원은 오늘 패배라는 생각 머릿속에 안 했었겠죠. 게다가 정명훈도 남았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 팀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나마 위너스리그에서 저그가 첫 승을 거뒀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아 삼성전자 카 그리고 이제 송병우 선수의 저력 정말 무섭네요. 그 어제 있었던 그 경기에 있어서 정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그 완벽하게 보완해서 멋지게 완벽하게 멋진 경기를 승리를 따내주는 송병우입니다. 정명훈과 송병우의 제4세트 어제 보지 못했던 그 환상의 네 번째 세트 그리고 송병우 선수가 정명훈 선수를 잡아 내면서 삼성전자 칸인 T1을 잡아 냈습니다. 아 이런 스코어가 나오네요. 아 정말 예 뭐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그 7세트까지 펼쳐지는 경기 내용과 더불어 예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나도 임팩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짜릿한 여러가지 승부들도 있었고 임태규 선수의 활약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 송병구 역시 뭐 든든한 에이스입니다. 그렇죠. 임태규 선수 더불어서 송병구 선수까지 삼성전자 칸의 프로토스도 막강 파워를 오늘 자랑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 반면에
야, 어제 그렇게 잘 해줬던 그 정명호 선수 딱 한 세트 패배했긴 했습니다만 결국 오늘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명호 선수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T1과 삼성전자 간의 경기까지 끝이 났고요. 지금까지 순위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승 1패. 아, 이제 야, T1은 여기까지 끌어내리네요. 네. 이거 삼성전자 간의 위너스리그에서였던 기세가 야, KT로스트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영호 선수가 있는 그런 팀을 보여주면서 6승을 챙겨주는 상황이고 야, 삼성전자 칸 2위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1위 팀 SK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를 올린가 1승을 올린가 동시에 T1에게 1패를 안겨줬잖아요. 야, 이게 두 경기 차이로 좁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